저희는 오늘 새정치 민주연합을 떠나 야권의 대통합과 대혁신 승리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런 뜻에 동의하는 모든 분들과 힘을 모아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 야권을 재편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정세 인식은 아니하기만 합니다. 거듭되는 선거 참패에도 불구하고 반성도 책임도 대책도 없습니다. 자기만 옳다는 아집과 개파 패권에 눈이 어두워 승리의 길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야권이 새누리당을 이기기 위해서는 지지 기반을 넓혀야 합니다. 저희는 개파 패권이 만들어 놓은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층은 물론 중간층까지 지지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야권의 지지 기반을 확정함과 동시에 모든 야권의 대단결과 대통합을 추진하겠습니다. 잠시 분열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일 뿐입니다. 저희는 더 큰 단결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더 큰 혁신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 이루어 내겠습니다. 탈당 규모는 뭐 1차로 제가 지난번에 5명에서 10명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일단 주말까지 좀 기다려보시면 또 추가 탈당하는 분이 나올 수 있고요. 또 연말까지, 연말 전후에서 20명의 교수단체 구성은 무난하게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큰 변화에는 더 큰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선 제가 가진 것부터 내려놓고자 합니다. 저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헌신으로 혁신하고 헌신으로 통합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실지 좀 말씀해 주시죠.